네, AI 기반 공신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케온 뉴스 조호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는 또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케미칼이 20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습니다. 유니슨이 270억 규모의 풍력발전 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T 중공업이 현대위아와 282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 로봇 모션 제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공시 한 네 개인데요. RS 오토메이션이 오늘 상한가까지 갔네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그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그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였고,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오늘 발생한 많은 공시 중에서 또 실적이 또 그 모든 기업 주가를 수렴한다는 원칙에서 실적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의 이번 이제 실적 계약이 원래 자기의 이제 그 매출 대비 퍼센트가 이제 너무 높아서 좋은 공시라 생각해서 이제 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로봇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봇 기업인데, 그 로봇이라는 건 사실 이제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지만 로봇은 이제 모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터를 제어하는 데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고, 그 실제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자사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렇게 높은 기술을 예컨대 다른 곳에서 인증을 받았다든지 다른 곳에서 수상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신뢰가 가는 것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서 해당 제품이 누가 구매를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그 현대차를 비롯해서 굴지의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굴지의 기업들이 이제 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 자체의 기술력은 이제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이게 적자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 그런 면에서 재무제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그렇게 이제 그 실제적으로 안정 있고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올해보다 테마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거기에 수치가 있는, 그러니까 수치가 있다는 건 실체가 있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로봇 기업인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실체가 있는 기업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수소 연료 분야에서도 이제 그 성장을 하고 매출을 올린 기업입니다. 이 점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기업이고, 주가가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주가가 이제 호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주주총회에서 로봇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자 오늘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RS 오토메이션 오늘 상한가 짚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공시 내용입니까? 예, 두 번째는 S&T 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T 중공업은 이제 원래 국방부의 일부 이렇게 부서였는데, 우리나라의 민영화를 갖다가 이제 강조하면서 민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우그룹 넘어갔다가 대우그룹이 이제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우그룹에 있었다가 S&T 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돼서 원래 시발점이 이제 방산이기 때문에 S&T 중공업도 역시 이제 기업의 주력은 이제 방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시도 이제 박격포를 갖다 현대 위아에 이제 납품하겠다는 것이 공시였습니다. 그래서 S&T 중공업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이제 인기를 끌면서 S&T 중공업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방산이 중요한데, 또 하나 이제 S&T 중공업의 중요한 그 기둥은 친환경 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를 한다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소차,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생각보다는 너무 빨리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하이브리드의 그 시장이 위축되기는 했지만 어쨌건 시발점은 하이브리드였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친환경 자동차를 하는데, 이 친환경 자동차의 그 구동 모터를 만드는 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GM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현대차에서 전기차 플랫폼인 거기에는 아직 납품을 못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건 친환경 전기차에서도 그 주각 부각을 나타내는 기업이다. 그래서 S&T 중공업의 두 가지 모두가 그 갖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공시 내용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오전부터 명동 사옥에서 지금 하나금융과 관련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하명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는 속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보미 기자. 네, 하나금융 주총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결국에 하명주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이 함영주 부회장은 임기 3년에 차기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외국인 주주들의 표심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재임 기간 동안 하나금융의 높은 이익 성장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금융 당기 순이익은 7년 전 대비 288%가량 성장했는데 같은 기간 다른 은행 금융지주사들이 70에서 16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그룹이 10년 만에 수장을 바꾸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 경영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서는 주주들이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 차기 회장이 최근 DLF 불안전 판매와 더불어서 금융감독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 취재해달라는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패소했지 않습니까? 네,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문책 경고라는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이 한시적으로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현재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기 중 유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은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만약 이 함 차기 회장이 임기 중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 추후 연임의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그룹 출범 후 회장 연임에 실패한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기가 종료되는 김정태 현 회장에게 특별 공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태 회장은 지난 2012년 퇴임한 김승효 전 회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특별 공로금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 주총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하나금융그룹 결국에는 함영주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됐다는 주주총회 소식 확인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증권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리포트를 내놨고 또 현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최근 나온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면서 이자 영업의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 업종 내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어서 시장 기대치를 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배당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SK증권에서는 목표가를 6만 1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IBK 투자증권도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배당금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밸류 밸류에이션도 긍정적이라고 보면서 가장 높은 목표가 6만 6천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투자증권의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기준 PBR 0.38배로 대형 금융지주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배당 수익률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목표가 6만 6천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금융지주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기대감 속에 지난달 5만 2,900원을 찍고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조금 흘러내렸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후 다시 오름세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좀 빨간불 켜낸 가운데 오늘은 하락하면서 1.4% 빠진 49,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 나가서 기자 연결과 함께 박소영 캐스터가 증권가 리포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조호진 대표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결국에는 차기 회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거는 이제 민영 영리를 추구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기업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징계를 내렸을 때 과연 관련 임원이 CEO로 승진하느냐 혹은 또 재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1심에서 함영주 부회장의 이제 책임이 인정되는데도 이번에 선임이 됐고 또 하나 이제 국민연금이 그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 점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죠. 그래서 국민연금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주주로서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록 대법원에서 3심 판결 나지 않았지만 1심에서 판결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는 것은 이게 과연 이제 타당한가라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 하나금융은 더욱더 이제 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재발되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10년 만에 새 리더십을 맡게 된 하나금융그룹 오늘장에서는 소폭 내려가고 있는데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